골트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보라의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격적인 가성비의 베이스 앰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이 정도로 놀라운 가성비는 없었다. 심지어 콜트 아니 이거는 콜트에서뿐만이 아니고 럼블 포함해서도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진짜 가성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뭐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뭐 각성하고 시작해 볼게요. 이거 2018년도 저희가 12월에 콜트 베이스 앰프 두 대를 했었거든요. CM15B 모델 같은 경우 15W였어요. 15W에 그때 승재 씨가 기본이 될 만한 앰프, 저는 연습용 앰프의 끝판왕 이러고 8.5, 8.0 이렇게 점수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12월에 이번에 30이었죠. 30B 마크2 요거 30W였는데 자 15W에서 지금 30W로 왔어요. 승재 씨는 럼블에게 외칩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저는 베이스 앰프가 없었던 라이브바 사장님들 주목해주세요. 9.5, 9.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앰프 수가, 와트 수가 올라가면 지금 점수가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15도 30도 아니고 뭐냐 150입니다. 150 와트가 150이에요 일단 와트 수가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150인데 가격이 299,000원이다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이거 뭐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150W에 299,000원이라는 가격을 가진 앰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소리만 똑바로 나도 그러니까, 와트수로 먹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그거죠, 저희, 대박인데 저희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50W당 10만원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소리가 똑바로 나기만 해도 다행인데 심지어 괜찮다 이러면 사실 럼블보다 가성비가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 뭐 럼블도 물론 이게 뭐 와트 대비 가격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가 확보가 되는데 가격이 이 가격이라는 건 이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저희가 하기 전에 좀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리뷰 이거 모니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스콰이어 50만원대 재즈 베이스로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이제 아예 좀 성향이 다른 오현 SR 1305 모델 네. 저거 지금 할인가 기준 한 140 정도 하는데 저 모델로 5현까지 해서 쭉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풋 단자 있고요. 이쪽에 브라이트, 게인, 모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우리 또 유저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자 설명서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브라이트는 고음역대에 프레젠스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딱 눌러주는 순간 바로 프레젠스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모드는 중음역대 주파수를 조정하고 저음부와 고음부를 부스트해서 풍부한 음색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고음역, 저음역 부스트 뿐만이 아니고 중음역대를 살짝 뭐 컨트롤 처리해주면서 약간 낮은 볼륨에서 연습을 해도 톤이 잘 튀어나오게 만져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밴드 이퀄라이저 로우 미들과 하이 미들이 따로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톤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스터에다가 옥스 인에 헤드폰 잭까지 야 이건 뭐 엄청나네요. 아주 아주 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후면 패널에는 샌드리턴 가능하고요. 라인아웃 이거 뭐야? 와, 예. 야, 이거 대박이네요. 아니 뭐 없는 기능이 없고 그럼 자 잠깐만 우리 저기 그거 한번 옥스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 베이스 베이스 듣기 전에 옥스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좋으면 들을만하면 자 제가 조만간 발매하게 될 제가 작업한 곡인데. 네. 좋아요. 네.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은 날씨 넌 나의 하늘 나는 너에게로 날씨 생각보다 널 많이 생각해 나 사실 진심은 나게가 되어 널 향해 착시 옥스는 별로 안 좋은 걸로? 네 옥스는 뭐 거의 뭐 그 저기 위쪽에 거의 EQ 대역이 거의 없네요. 네 뭐 옥스는 그냥 기능이 있다 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이거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거 두 개는 자 이건 네. 이건 됐고 일단 자 뭐 뭐 어쨌든 요거까지 됐고 자 이번에 그러면 바로 기본 톤 들어보면서 저희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 깜짝 놀랄만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리가 중요해요. 처음 네. 소리가 네 가볼게요. 네 다 올리고 네 스콰이어 재즈 베이스입니다.
자, 기본 톤 일단 괜찮아요, 지금. 자, 브라이트 들어가 볼게요. 좋네요. 자, 이번엔 모드. 자, 모드 해놓고 이제 트레블을 조금 올려주면은 저는 오히려 브라이트한 것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 풍성한 사운드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게인도 위쪽으로 쭉 조정을 해주시면 야 이거 와 좋네요 소리. 저는 모드 약간 켜놓고 쓸 것 같은데. 저도요. 모드 켜놓고 트랩을 올리니까 되게 사운드가 진짜 풍성해지는 느낌 딱 들어요. 자 여러분 29만원 29만 9천원짜리 150와트 앰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느정도까지 볼륨 올라가는지 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건우 조심하고. 자 그만. 자 자 여기까지 그만. 자 자 이번에는 베이스에서부터 하나씩 EQ 어느정도까지 먹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베이스 내려간거 어우 장난 아니죠. 여기서 모드까지 올라가면 자 로우미들 올라가고요. 하이미들 트래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조금 약간 UK같은 US같은 사운드를 좀 잡아볼게요. 스쿱돼 있고 자 이번에는 조금 빈티지한 사운드. 좋아요. 이런 식으로 EQ 여러분들 되게 디테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SR 5현으로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9만 9천 원에 이게 아 드디어 다음 생필품이 나왔네요. 네. 우리 럼블백에 이어서 야 이 뭐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이 도대체 뭐야? 자 오현입니다. 자 장난 아니네요. 자 일단 베이스 가격대가 100만원대 중반으로 넘어가니까 해상도 확 잡아주고 있죠. 자 이게 모든 우와 브라이트 장난 아니네요. 자 슬랩 한번 가볼게요. 좋네요. 야, 자 이거 뭐? 얘 뭐지? 저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29만 9천 원에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게. 자 그런 좀 뭐 하이 대역에서 네. 네 브라이트 해놓으면. 하이 대역도 잘 뽑아내주는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우. 야, 이거 좋습니다. 뭐, 자, 럼블 기다려 럼블 친구야 같이 가자 했는데 지금 먼저 뛰어가고 있어요. 지가 앞서서 가고 있네요. 예, 하나 도대체 콜트는 뭘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 사람은 상 안 받나?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이거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150와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상세 수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12인치 스피커 하나 들어가 있고 디멘전이 440mm 그 다음에 두께가 360mm 이렇게 나오네요. 440, 440, 36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무게 17kg. 무게가 조금 무겁네.
그래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무겁기는 해. 근데 사실 뭐 사실 이거 뭐 그 뭐야 예전에... 무게가 장점인 뭐 딱히 그런 건 아니니까 럼블은 가벼운 것까지 좀 가벼운 네, 장점이 지금. 되긴 하지만 이건 딱히 뭐 무게의 장점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고요. 요 그릴 한번 뜯어볼게요. 으앗!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투박한 그렇습니다. 강렬하게 생겼네요. 투박한 친구들 스피커가 여기 있었구나. 자 요렇게 자 여러분 그릴 없는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와 진짜 진짜 소리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이에요. 진짜 일반적인 저기 고급 앰프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그 사운드의 어떤 구획 같은 거 있어요. 그 울림들이 그 음역대별로 이걸 딱 올렸을 때 어떤 한 군데가 이제 Q값이 딱 높게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좀 뭉쳐서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구획, 하모나이징의 디테일 말고는 딱히 아쉬울 게 없는 사운드. 진짜 좋은데. 사실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죠. 맞아. 네. 그걸 뭐 아니 굳이 비싼 거랑 비교를 해서 뭐라도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짜내고 짜낸 얘기지. 없어 사실. 좋아. 아니 뭐 하이 해상도가 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러니까요. 하이가 이게. 30만 원이요?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거 할 말이 없네. 자 이거 그만. 네 여기까지. 이거 충격받았습니다. 자 승채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와 일단 이거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와 이거 한 줄 평 뭐 있습니까? 네. 럼블의 대항마가 아니라 럼블보다 앞선 콜트. 네, 네. 맞아요. 럼블보다 이건 가성비로 하나 더 갔다고 네. 봐야죠. 30만 원, 29만 9천 원에 이게 와 럼블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대체 정말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이 가격이 네. 이 귀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이 가성비가 나왔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에 있어서는 진짜 이 이상의 악기를 거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네, 장난 충격적입니다. 30만 원에 이거. 네, 저는 한조평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악기 중에 가성비 1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뭐 베이스, 뭐 앰프 뭐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했었던 수천 대의 악기 중에 이게 가성비 1위예요. 와 진짜 30만 원이네.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자, 10점이죠? 10점이에요? 네. 네. 마무리할게요. 저 만점입니다. 네. 만점을 안 받을 수가 없네. 안 받을 수가 없죠. 깔 수 있는 그것 또한 뭔가 단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건... 이거는 제가 50만원에 나왔어도 이건 럼블이랑 할만하다. 거의 럼블 진짜 그냥 펜도에 럼블이 있다면 콜트에는 CM150B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50만원에 나왔더라도. 근데 이게 299,000원이면 말 다 했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거보다 당분간 좋은 앰프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당분간은 진짜, 적당한 진짜. 앰프로 인사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CM150B 리뷰를 마치고 당분간 이제 앰프 리뷰할 때 현타가 가득한 리뷰들이 계속되겠군요. 네, 콜트 화이팅입니다. 자 유튜브 마무리할게요. 빨리 끝내야 돼.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